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추석 2부인가요? 갑니다. 백원입니다. 이호입니다. 네, 노크예요. 고맙습니다. 백만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백만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1%입니다. 아소 담아 갑시다. 자, 마사토로 이겨라. 돌로 가야 돼, 돌로 가야 돼. 그치, 잘했어. 오! 물보대가 신경이 쓰이지. 야, 마사토를 이겨라, 레오님. 올라갔고요. 아, 코스 좋아요. 코스 좋고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오! 제대로, 자, 제대로, 제대로. 슛! 아유, 씨. 골키퍼 선방에 맡겼습니다. 백만님. 오, 됐어. 백만님. 아이, 어렵게 어렵게 갔어요. 한 방입니까? 오, 오, 오. 이게 웬일이죠? 백만님이 과연? 아,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오, 와, 골키퍼 앞에서 막연자실을 하고. 예. 이러고 오는구나. 아, 조금 잘못 들어갔죠? 아, 중앙선을 넘었어요. 어,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요, 아직까지. 과연? 여기서 속도를 살짝 내고요. 그 속도를 가지고 슛! 골입니다. 골입니다. MTV계의 손흥민 선수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팬들이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어차피 막말 1%예요. 잘 갔... 아깝게... 자. 흔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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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 안 했으면 돼. 자, 그 반칙 하면 안 돼요? 중앙선 통과했고요. 어, 잘 들어갔어요. 안 흔들렸고요. 안 흔들렸고요. 좋아요. 좋아요. 속도 좋고요. 아이고! 골키퍼의 선방에 또 갈림길이 막혔습니다. 중앙 선수. 중앙선을 통과해서 이제 드리블이 좋아야 돼요. 아, 살짝. 살짝 어긋나는 드리블 내겠습니다. 오르는 거 다시 또 미션해요. 자, 중앙선을 돌파하고요. 아이고야, 이 수비수한테 콱 막히네요, 그냥. 중앙 선수 비장해요. 좋아요. 아, 이런. 이쪽 그 중앙 수비수가 아주 그 막강해요. 중앙 수비수를 뚫지 못하고 있는 백만님 되겠습니다. MTV 촬영하면서 축구 중계를 하는 막말 1% 중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레오님! 아! 아, 살짝 빠졌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안 괜찮아요. 이 중앙 수비수가 아주 실력이 좋아요. 근데 중앙 수비수는 사실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좋아. 자, 소담아. 손 한번 닿았나요? 지난번에 이제 어필님이 전 세계 MTV인들을 이제 충격에 빠뜨린 소담아 되겠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코스 설명을 하자면 소나무 다면 무조건 실격이에요. 뭐 소나무 잎사구 정도만 봐주는 거지 소나무 본체에 다면 안 돼요. 이건 다도 돼요. 흔들려서 그렇지. 그냥 재수뛰기. 지금 연습 안 한답니다. 연습 기회를 줘도 안 하고 재수뛰기로. 더 왼쪽으로 가야지 이 사람아. 소담아. 잘 들어갔어요? 오! 오, 잡아줘. 요거는 다도 돼. 재수뛰기로 성공할 때를 바로. 뭘로 가요? 본인도 되려고? 본인은 안 돼요. 아, 소담아? 아, 소담아? 소담아요. 아소담아는 요거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아소담아고. 아소담아가 더 어렵다. 자, 소담아, 대원님 도전합니다. 아, 좋다. 야, 지금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오! 아이고야. 한 땀이 부족하네요. 아마 안 되고요. 잘 통과했어요, 일단. 첫 번째 소나무. 어, 좋아. 이 사람아! 아, 씨. 아니. 소나무를 닫지 마. 소나무를 닫지 마. 올라갔고요. 아, 코스 경로 이탈 되겠습니다. 소나무를 닫지 마. 첫 번째 소나무 통과했고요. 올라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오! 아, 거기서 헤딩 슛을 또 헤딩이 안 통하는 곳입니다. 소나무를 닫지 마. 첫 번째 소나무 통과했고, 어, 이건 다른 루트를 거쳐 해갖고 하는데 안 됐어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를. 자, 가자.
없어요. 경로 이탈 두 번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어필리면 이걸 되게 쉽게 해요. 이게 왜 그러죠? 오, 좋아요. 아, 살릴 수 있을까요? 경로 이탈이 또 나왔어요. 토마스님, 크게 기대는 안 하는 선수죠? 최루입니다, 이거는. 좋아요,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소나무 닿습니다. 루크님이. 예. 아니야, 이게 찔끔하네. 어, 좋아요. 좋아요. 1대2. 1대1이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 님, 뭔가 패가 잘 안 풀려요, 오늘. 자. 많이. 아이고야.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수구리. 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남자 체면을 살려주는 배구님 되겠습니다. 아, 괜찮아. 토마스님. 잘 들어갔는데, 거기서가. 잘 들어갔고요. 아, 경로 이탈. 자, 여러분은 지금 막말 1%의 명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루크님. 아, 작전을 또 바꿨죠? 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이제 안다면 돼요. 안다고. 어,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아, 야, 남자들 그래도 체면을 두 명이 세웠어요. 아마 할 말은 아니지만 아직 실력이 어필리만 못한 백만님. 어, 됐다. 우와. 오! 왠지죠? 잡아. 땡겨. 아소다마 코스에요. 아래쪽 소다. 아이고야. 레오님, 아소다마. 좋지? 어, 좋아요. 아이고야. 코스가 고코스야. 저 왼쪽으로. 너무 오른쪽 같다. 거기 아니라니까요. 지금. 됐다. 아. 경로 이탈이죠. 경로 이탈. 예. 경로 이탈이요? 예.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 아, 잡아 되겠습니다. 중심이 왼쪽 가서. 잘 들어갔어요. 아이구야. 여기서 중심을 오른쪽으로 하기가 힘들죠. 어, 작전이 바뀌었죠? 아. 새로운 코스. 한 30초 올렸어? 잘 들어갔어요. 아이, 멈치. 좋아. 아, 좋아요. 나쁘. 좋아.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깝게. 아, 거기서 엉덩이 조금 반뼘만 오른쪽으로 왔으면은. 예. 아. 좋아요? 의원님,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 그렇지. 살려. 마지막 골대를 일도 앞에 두고. 성공한 거 90%. 아, 그래도. 아소다마. 아, 추석 2부 특집. 여러분은 산산산 MTV의 아소다마 코스를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쪽 아소다마. 이건 뭡니까? 조금 전 이제 레오님 굉장히 아쉬웠죠. 하지만 그래도 골대는 골대 맞고 나왔어요. 예, 골대 맞고 나왔어요. 오늘 골대가 아주 잘못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올라. 과연 살리냐? 지나가. 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야, 여기서 거의 깨진 중심을 살려서 그거를 슛을 쏴서 골인을 시키는 레오님 되겠습니다. 야, 에, MTV에서 갑자기 이제 축구 중계가 나오니까 뭐 의아하신 분도 있겠지만 막말 1%입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연달아 성공하는. 아, 이제 점령이 되는 거죠. 점령. 한 사람이 딱 하면 다 따라서. 루크님, 성공해봐야 세 번째. 근데 안 돼요. 아니, 보여줘야 코스를 보여줬는데, 따라야. 이제 백마님이 방탄을 하다가, 이제 성공하는 걸 보고, 아, 요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지금, 이게 방탄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자, 첫 번째 시도. 참, 진짜. 아, 이거. 응? 지금 찍었어. A코스. 말 안 해도 아시죠? 항상 몸은 루크님이 의외가 있어요, 의외가. 좋아요, 요번에. 아, 칭찬을 못 하는데, 살려서! 야, 저거를 스탠딩으로 살려놓고. 살렸어. 야, 세 분 성공했습니다, 세 분. 엄청나시구만. 제가 볼 때는 백마님도 이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백마님도, 예, 백마님도 이거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근데 코스를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앞에 앉고요. 올라, 아, 된장. 어필님 보고 있죠? 참. 에휴, 이걸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됐어요! 백만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와. 이야, 이게 추석 특집이라고 이거 성공하셨는데. 맞지? 이야, 백만도 할 수 있다! 어필이 맞지? 이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어필이 맞지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기아 무조건 다 내려야 돼. 아소다마 2! 아투입니다. 아투! 껌이에요, 껌. 살짝 닿긴 했지만. 아닌데 이게 야,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코스를 설명드리자면은 이 턱은 굉장히 높지만 직선, 활주로가 직선이고 속도를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이용해갖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엄청 높은데. 야, 엄청 높은 데가 나왔어요. 예. 코스보다 엄청 높아. 대군님, 할 수 있어요? 어, 잡아. 어, 깜짝이야. 씨. 이렇다니까 여기. 라마투, 대군님. 앞으로. 어, 어우, 거의. 잡아. 야, 거의 성공. 와. 2단. 슛! 어우, 잡아. 3단 바이 미션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일반인, 오른쪽으로 가면 고수.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속도로. 자. 오른쪽은 어려워요. 그러나 아, 오른쪽으로 아, 올라가는 한 방에. 고수의 향기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뭐야, 지나가는 길이야. 오, 어, 좋아요. 일단 일반인. 대원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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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이 뒤에서. 일반인 뭐 고수 코스입니까? 일반인 코스입니까? 가고 싶다고 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대로 갑니다. 가는 대로 가는 게 좋아. 자, 백만이. 근데 백만님이 의외가 있어요. 의외. 의외가 없어요. 내 턱 봤어. 백만님. 어, 됐어요. 일반인 코스 성공했습니다. 일반인 코스. 좋아요. 아예. 예. 경로 이탈입니다. 자, 예측을 불허하는 토마스님. 예측 불허죠? 예측 불허. 조심히 들어. 백만님. 갑니다. 예, 제가 예. 볼 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깨졌어요. 아니, 고수 코스로? 고수입니까? 아니요. 고수 코스로 가야 일반 코스로 올라가는 것 같아. 중간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 자, 화이팅! 네. 좋아. 오! 오! 일반 코스 성공했습니다. 오. 한 방이 있어요. 아니, 그니까. 네, 오늘. 좋아요. 아이고. 장마님. 아이고. 탈락입니다. 봐봐, 내가 그랬잖아. 님 고수 코스. 아, 일반 코스. 일반 코스. 대원님. 그쵸? 아이고야. 장마님. 좋아요. 야, 글로 가면 일로 온다니까 탈락이라니까. 오, 오. 에이. 배우님. 좋아요. 아이고, 끝에서 또 경로 이탈. 자, 내일이 추석인데, 뺑뺑이를 돌고 있는 이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배터리가 없어서 세계 기록까지는 기록을 못 합니다. 올라갔습니다. 반바퀴 성공했습니다. 반바퀴. 오, 올라갔어요. 한 바퀴 성공했습니다. 네, 한 바퀴 성공했습니다. 두 바퀴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끊고. 자, 한 바퀴.
바퀴 반 돌았습니다. 한 바퀴 반이죠? 한 바퀴 반. 아, 한 바퀴 반이에요. 배터리가 없어요. 28 뱅크인 코스는 이게 사실 촬영이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자, 추석도 다들 잘 보내셨죠? 추석 인사 한번 하시죠. 예, 한가위 되세요.